네, 덕후의 정오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변수민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성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공백을 깨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재즈는 물론 힙합과 소울, R&B 등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대청 호반이 한눈에 들어오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재즈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끊길 듯 이어지고 때로는 빠르고 강렬한 템포와 리듬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푸른 잔디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좋은 동료랑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 좋은 데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대표 재즈 축제로 자리 잡은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코로나19의 공백을 깨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국내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와 김창완 밴드, 최백호, 장필순, 양지 밴드, 뷰티 핸섬 등이 청남대 특설 무대에 섭니다. 재즈는 물론 힙합과 프로그레시브 락, 소울, R&B, 라틴 음악 등 더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재즈 마니아들의 축제는 푸른 잔디 위 돗자리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여느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든 설치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무대에서 재즈와 가요와 록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울러서 볼 수도 있고 또 이 대청호의 아름다운 어떤 시원함 네, 그런 것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특히 이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의 장점은 미술이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재즈 페스티벌은 미술이 없습니다. 자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